왼쪽에 보세요. 왼쪽에도 저기 계단이 있죠. 저거는 연화칠보교입니다. 밑에는 무슨 교? 연화교. 위에는 칠보교. 저렇게 해서 들어가는 문이죠. 간판은 뭐냐? 안양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양. 안양은 극락을 번역하면 안양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근교에 안양이라는 시 있죠. 그게 원래 극락이라는 뜻입니다. 안양서 온 사람 있나? 극락서 왔구나. 안양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청운교, 백운교를 지나서는 자하문을 지나서 부처의 세계로 가고, 이제 이쪽은 연화교, 연화라는 뜻, 연꽃이란 뜻이에요. 연화고 칠보교를 지나서 뭐다? 안양문을 지나서 극락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기에 대부분 그냥 지나가는데 밑에 이름이 뭐라고? 연화교니까 돌을 그냥 이래 보면 아니면 자세히 가서 보면 돌에 전부 뭐가 새겨져 있다? 연꽃이 이렇게 하나씩 새겨져 있어. 돌에 연꽃이 새겨져 있어. 그래서 절로 못 다니게 하는 이유가 자꾸 밟으면 따른다고. 원래는 저걸 밟고 올라가야 원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운교, 배운교를 밟고 부처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고, 연화칠보교를 밟고 극락세계로 가야 되는데, 이제 뭐 문화재를 이제 지킨다고 해서 이걸 다 막아가지고 이제 저 밖으로 두르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요게 다 국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게 국보가 22호, 요거는 23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국보예요. 여기는. 왜? 돌은 1300년 전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나무는 남아있는 게 400년 전 거나 안 그러면 한 70년 전 거나 이러니까, 나무로 된 거는 대웅전이 보물이지 국보는 안 됩니다. 연대가 짧아가지고. 자, 이해하셨어요? 네. 옛날에 나이 든 사람은 여기 수학여행 오면 계단에 쫙 앉아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 그래 못해요. 옛날 사진을 보면 저 난간 저런 데 막 전부 올라가서 이 뭐예요? 새처럼 막 전부 앉아가 찍은 이런 사진도 옛날에 보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문화재를 중요시해서 그렇게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어나셔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당시에 건축 기술이 이 백제가 신라보다 훨씬 우수했나 봐요. 그래서 삼국 통일되기 전에도 경주 황룡사 그 구층탑을 세울 때 백제에서 200명, 그 소위 아비지 등 200명의 기술자를 모셔와가지고 황룡사 구층탑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탑이 없어졌지만은 일본에 가면 그런 비슷한 탑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황룡사 구층탑을 만약에 복원한다면 일본 탑을 좀 이렇게 보고 비슷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왜 우리가 일본 탑을 모방하냐. 그런데 그 일본 탑이 아니고 그것도 다 누가 지었다. 백제 사람이 가서 지은 거예요. 당시에는 이런 큰 목탑은 백제 기술자가 신라에 와서도 지어주고 일본에 가서도 지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모양이나 이게 거의 다 비슷하다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통일신라 시대니까 뭐 백제라고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다 한 나라니까. 그러나 이제 옛날 백제 땅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기술자가 거기 아무래도 많이 사니까 거기서 이제 아사달이라는 가장 저기 뛰어난 이제 석공을 모셔와서 불국사를 짓는데, 이 아사달과 아사녀는 이제 결혼을 한 지, 신혼을 차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뽑히게 된 거예요. 그 돈을 많이 주니까, 이제 부인하고 떨어져서, 이제 이곳에 와서 3년 계약하고, 이제 일을 했는데, 이 종교적인 거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왜 옛날에는 부정 탄다 이런 말 알아요? 그래서 뭐, 죄를 지내거나 뭘 할 때는 뭐 여자를 만나면 안 되고 뭘 해야 되고 뭔 금기 뭘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성을 들여서 탑을 세운다고 그
이제 금기, 여자를 가까이 못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은 이제 부인은 따라오지 못했죠. 요즘 같은 부인이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못 따라오고 이제 했는데 3년을 계약하고 왔는데 3년을 기다려도 안 오니까 부인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아직 공사가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러고 여자를 못 들어오게 하니까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밖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뭐 언제 끝날지 만나가 얘기를 해봐야 1년 더 기다리라든지 2년 더 기다리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도 이제 애달게 기다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요 밑에 가면 영지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이 공사가 다 끝나면 어때요? 거기 못에 이게 그림자가 비친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한참을 몇 달을 더 기다렸는데 아 드디어 이제 비쳤는데 이 다보탑은 비치는데 석가탑은 비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쳐서 이제 그 연못에 빠져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데는 또 소설화해서 어때요? 못 만나는데 알고 봤더니 뭐 아사다리 공주하고 뭐 부마가 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결국은 자살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아무튼 이게 설화니까. 그리고 이제 공사가 다 끝나고 나오니까 너 부인 와서 갔다 어디 있나 하니까 저 가서 기다린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미 부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보니까 신발만 있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은 줄 알고 자기 부인을 부르면서 그 바위에다가 부인의 얼굴을 새기고 자기도 따라 죽었다. 그래서 그 연못가에 아직도 그 불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못가에 불상하고 연결시켜서 누가 중간에 만들었는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불상이 생겼는지 그건 뭐 한 1300년 지나니까 우리가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런 얘기는 우리가 가서 이런 불국사를 보고 하, 훌륭하다 이러지만은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뭐가 있다? 피와 땀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리장성 보고 좋아하지만 그 만리장성을 샀는데 수십만 명의 사람이 죽었거든요. 어떠면 원한의 성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이제 불국사는 종교시설이다 보니까 뭐 당시에 그런 강압에 의해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공사하는 사람도 다 남아미 타불을 부르면서 염불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이런 슬픈 이런 사연들을 보면 이런 큰 공사를 하는 데는 그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있었다.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입구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